한 가지로 두 가지를 우리 집 보차 TV의 야망 장군입니다. 레시피 훔치러 가자구. 오늘은 핫소스 굴무침. 생굴을 이제 인근 농협에서 사왔거든요. 굴의 계절이 왔어요.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핫소스를 이용해서 굴을 무쳐볼 겁니다. 먼저 쪽파 세 뿌리 잘게 다져주세요. 그대로 굴이 준비된 볼에 네. 굴을 애초에 큰 볼에 준비해두세요. 네. 그 다음에 파프리카 찹찹찹 다져줄 거예요. 사각으로 다져주세요. 파프리카는 꼭 빨간색으로 사용하세요. 색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자, 역시 볼에다가 넣겠습니다. 양파 반 개 역시나 찹으로. 양파 반 개까지 썰어졌고요. 네. 자, 오늘 등장합니다. 비법! 해산물과 찰떡궁합, 레몬입니다. 이 레몬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핫소스랑도 잘 어울리고 레몬을 넣었을 때 살균작용, 식중독균이나 균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살균작용도 되고 철분이 많잖아요. 네. 그 레몬에 있는 구연산이 철분의 섭취를 도와줍니다. 그런 건 잘 몰라. 그러니까 좋다! 레몬 네. 섞으면 좋다고만 알고 계세요. 껍질 채로 이것도 찹. 이 농협에서 예. 국산 레몬 샀더니 너무 단단해. 단단해, 네. 단단해. 자, 레몬 다 가져줬고요. 핵심은 이 즙을 흘리지 말고 같이 넣어줘라. 네, 같이 즙까지 다. 토마 치우고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무쳐볼게요. 잘 썰어왔죠? 네. 여기서 이제 핫소스 다섯 큰술이거든요. 네. 부어주세요. 설탕 한 큰술. 네. 그다음에 소금 반 큰술. 이제 스푼과 손을 이용해서 네. 살살 버무려주세요. 너무 세게 버무리시면은 굴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요리의 근본이 뭡니까, 이거 지금? 아, 제가 이걸 어디서 처음 먹었냐면은 예. 그 로마. 여행 때 로마에 한 2주 정도 있으니까 이제 일식이 네. 좀 먹고 싶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비아 베네토라고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가로수길 거기 앞에 신토라는 일식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수염 더스룩한 이탈리아 셰프분이 코리안? 코리안. 예스! 하니까 이제 이거 하나 오이스터 하나 먹어봐. 그때 이제 파프리카랑 레몬 고명으로 해가지고 핫소스 딱 뿌려서 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와서 바로 만들어봤어요. 이게 뭐 어디 식당에서 파는 그런 요리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잘 없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굴의 향만 좀 남아있고 그 비릿한 내음은 다 잡아줍니다. 레몬이랑 핫소스가 한 30분 정도만 30번? 네, 30번! 아. 30번!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설탕, 30번. 소금이 잘 섞일 정도만. 이게 무슨 맛일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뭐 근데 3분이면 만드니까 네네. 집 앞에 가서 이거 굴 오늘 3,000원어치? 네. 이거 사다가 꼭 만들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레몬이 없으면 레몬즙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쵸. 자, 완성됐고요. 플레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얀색 이렇게 온팍한 접시 네. 약간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게 다소 먹다 보면은 물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온팍한 접시 추천드립니다. 그냥 덜어주시면 돼요. 서양식을 플레이팅 할 때 마음가짐. 아, 그거는 없죠. 던져라. 한식은 혼을 담아라. 네, 이거는 서양식은 던져라. 이거는 어떻게 놔도 예. 예뻐요. 왜냐면은 빨간색 파란 거 다 섞였잖아요 지금. 아, 그쵸, 그쵸. 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네. 맨 위에다는 굴을 올려라. 메인 재료를 항상 네. 쌓아라 위에다가. 우리 집은 굴을 많이 준다. 자, 요런 식으로 담아주시면 되고요. 요게 화이트 와인 안주로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저희는 소주에 먹을 거지만 올리브유 3큰술이거든요 네. 이게 감칡맛을 이제 올려줘요. 반짝이 음식부터 이뻐지거든요. 이러면은 오우. 반짝반짝해져서 오, 금빛 물결인데 이거 네, 네. 자, 그 후에 자 이탈리아에는 없는 거 아이비 혹은 참크래커 사이드에 툭툭 꽂아주세요. 한 봉 딱딱이네 딱.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슬리까지 뿌려주시면 핫소스 굴무침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굴탕! 굴탕 한번 해볼 건데요. 시원하게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료 손질할 건데요. 마지막에 고명으로 쓸 부추 5cm 간격으로 썰어줄 거예요. 청양고추 2개, 어슷 썰기.
자, 그리고 쪽파 8뿌리 요것도 채 썰 건데요. 집에 대파가 있으시면 대파를 쓰셔도 됩니다. 오, 작게 들어가네요. 예. 자, 마늘 5개 다질게요. 알배기 반포기. 배추는 이제 시원한 맛을 내주죠. 한 입 크기로. 예. 파프리카 반개. 파프리카 대신에 송고추로 대신 가능해요.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0.5cm 두께로. 느타리 버섯 100g. 표고버섯이나 다른 버섯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해요. 얘는 손질할 게 크게 없고요. 끝에 요거만 살짝 뿌리 부분 제거. 네. 날 새겠습니다. 날 아직 안 샜고요. 지금 재료 손질만 끝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박, 애호박 3분의 1개 한번 더. 오. 반달의 반달 썰기. 반반 썰기다. 네. 자, 이렇게 재료 손질 완료됐고요. 바로 한번 끓이러 가보겠습니다. 불 올려주시고요. 물은 1리터. 이게 그러니까 색깔이 하얗게 나오는 건가요? 맑게. 맑게? 예. 아, 그러니까 약간 그 굴짬뽕 색깔은 아니고. 그쵸, 그렇게 탁하진 않고. 조개탕 색깔. 그쵸. 해장에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좋고, 안주로도 좋고. 다 좋다. 자, 이제 물 끓고 있고요. 여기다가 썰어둔 알배기 배추 다 넣어주시고요. 쪽파도 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느타리버섯, 애호박,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한번 살짝 끓여줄게요. 야채 육수 약간 뽑는다는 느낌이네요. 여기다 다시다 육수 쓰면 좋은데. 다시마? 다시마. 고향에만 말고 다시마. 다시마 육수 쓰시면 좋은데 없으니까 채수로. 그쵸, 채수로 최대한 맛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 익혀먹는 거니까 생굴 아니어도 냉동굴 사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도 맛은 비슷하죠? 약간 다를 수 있죠. 시원한 맛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생굴에 비해서. 마치 뭐 연못 같아요. 연못에 연꽃이 떠 있는 것 같고. 네. 그 전형적인 그 샤브샤브 집에 야채육수만. 야채육수 냄새. 네. 이제 끓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굴 준비한 거 200g. 예, 200g 넣어주시고요. 오. 파프리카 간해야겠죠? 국간장 한 큰술. 소금, 소금도 한 큰술. 액젓은 반 큰술. 새우젓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새우젓이 좀 더 시원한 맛이 날 수도 있겠네요. 깔끔하고요.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다 굴을 조금 더 넣는 걸 추천드려요. 200g보다? 네네네. 굴향이 더 세게. 그쵸. 채수를 이길 수 있게. 네. 굴향 우위에 있는 국을 끓여라. 예. 새벽 각이다. 진짜로. 이거는 일단 바로 먹으면서 해장이 된다. 네, 진짜로. 자, 이렇게 한 번 더 팔팔 끓으면 여기다가 청양고추. 와, 청양고추 두 개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취향으로는 칼칼해야 되거든. 맑은데 매운 국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시면 네 개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섞어주시고 여기서 비법. 집에 누구나 갖고 있죠? 식초입니다. 식초를 넣는 이유. 왜냐? 첫 번째, 굴에서 날 수 있는 냄새를 바로 잡아줘요. 그리고 감칠맛을 끌어올립니다. 시원한 맛. 대신에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얼만큼? 반 스푼만. 딱 반 스푼. 사람들이 네. 먹었을 때 식초가 들어간 걸 눈치 못 챌 정도. 그렇죠. 근데 그 식초가 냄새는 잡고 맛은 업시켜줍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주 살짝. 조심! 요 정도. 반 스푼. 자, 마지막에 싹 뿌려서 돌려주시고. 굴은 또 오래 익힐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쵸. 어차피 이제 네. 생물이었으니까. 이미 다 익었고, 야채는 다 육수가 나왔고. 네. 자, 이제 완성됐고요. 불 끄고 플레이팅 해볼게요. 이런 냉면 그릇 같은 데다가 덜어줄 거예요. 건더기들 먼저 이렇게 덜어주시고요. 건더기 식감이 예. 아삭아삭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끓여내진 않아서. 그쵸, 이게 배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끓이면 식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뭐? 위에 굴만이. 파프리카 이런 거 치우시고요. 굴이다. 생게 보여요, 생. 자, 이렇게 덜어주시고요. 위에 아까 썰어놓은 부추 호명으로 예, 이렇게 올려주시면 끝난 굴탕 완성입니다. 핫소스 굴무침 굴탕 한잔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